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저씨 이거 있잖아요. 화요일날 예. 저기 107동에 누가 버린 거 주워 왔어요. 아, 제가 예. 제주도에 며칠 전 다녀와야 될 것 예, 같아서 예. 그 저 신 아저씨한테는 부탁해서 예. 그 고양이들 밥 준다는데 아저씨 제가 좀 교대로 죄송하지만 아저씨도 양이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. 그래서 여기 애들 사료 갖다 놓을 테니까 밥 좀 죄송하지만 한 번만 좀 물이랑 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. 예. 제주도 가서 내가 맛있는 거 사다 드릴게요. 예. 진짜로. 아니 아까 운동 갔자 애들이 밥이 없는 거 같더니 또 밥이 떨어 금세 먹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무도 안 계시느라고 셀카 찍으려고 누가 집을 고양이 집을요 테이블 띄워놨더라고요. 이야 정말 몹쓸 사람들 많아. 그래서 지금 꼭 붙여놔라고요. 그런가 보네. 그렇겠죠? 싸나온 애들이 있나 보다. 이쪽은 다 먹고, 가운데는 있고, 또 여기도 없더라고요. 아, 이거 갖다 놓으면 감당한데. 여기는 이렇게 싹싹 비워. 근데 저 안에는 조금 여유가 있고요. 그러니까 누가 하나 싸나온 놈이 있나 봐. 설 여사님, 안녕하세요. 어제 마스크 시켜주셔서 떡국떡 좀 사고 애들 생닭 사다 먹일게요. 설 여사님도 그 배고픈 고양이들 밥 주는 거예요. 고마워요. 여기는 있어. 여기는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. 저쪽은 쫙 비었잖아요. 그러니까 얘네들이 구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물도 있고 이게 비상식량이죠. 이거를 아저씨 테이프로 지금 내가 다 뜯어놨어요. 이거 다 뜯어놔가지고 제가 어제 음식을 붙였는데 말이 안 돼. 그래서 내가 생각을 사왔는데 애들 들어오고 그러면 춥잖아요. 밤에는 춥더라고. 이거를 내가 자꾸만 만져요. 누군지 내가 알 것 같은데 내가 CCTV 언제고 확인할 거야. 아줌마가 불쌍한 고양이들 밥 주는 거야. 너도 맛있는 거 있으면 고양이들 줘. 매운 거 짠 거 말고 이런 거. 응? 여기 물이 있고 밥이 있어. 응. 이렇게 하면 애들이 배가 고프니까 여기 물은 있고 여기 다 먹었어. 아까 보니까 물도 없고 여기 있잖아. 아줌마가 고양이도 불쌍하니까 집 지어주고 밥하고 물 매일매일 갖다 주는 거야. 그 고양이는 불쌍하잖아. 잘 데도 없고 그치? 엄마도 없고. 그러니까 너도 나중에 한 번은 아줌마처럼 이런 거 해줘. 불쌍한 고양이들 밥 주고 물 주고 해. 알았지? 남았다. 그러면은 애들이 처음에 막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막 이제 와가지고 막 고비고비하고 놀아. 고양이들만 무섭게 하지 말고 그냥 물 같은 거라도 이렇게 보고 떨어져 있으면 물 좀 줘. 알았지?